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드랍더 기린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드랍더 기린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갑습니다. 예? 잠깐만. 안녕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갑습니다. 자, 오늘 네, 드랍더 기린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또 뵐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봐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우, 그럼요. 와야죠. 네, 이게 또 쉬운 건 아닌데요. 그죠? 제가 또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누구 지시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느낌상? 아, 뭐 지령이 하나씩 오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살려달라는 그 신호는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드랍더 기린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조금만 해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얘기는 솔직히 네. 확실히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닌데 궁금증이 좀 해결될 만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비님도 네.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고 뭐 많은 귀족님들이 제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쵸. 비양이 폐양세를 가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게 항상 드랍더기님 이야기에서 이제 비양분의 이야기가 나왔고 굉장히 강한 기운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게 그런 폐황색을 가지게 됐는지는 정확히 나온 건 없었거든요. 네, 이게 정말 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네네. 제가 조금 압축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기 편하시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드랍더 기리십니다. 드랍더 기리시죠. 제 얘기에 자주 등장을 해서 이제 어떤 인물인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귀신을 폐양색으로 쫓아버리는 그리고 제 얘기 세계관 최강자였죠. 비양이 어떻게 해서 폐양색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보낼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비양이 어릴 때 되게 부유하게 살았대요. 부모님도 되게 성공하셨던 분들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진짜 뭐 부러움 없이 살았답니다. 아버님도 뭐 사업을 크게 하셨고 어머님도 장사를 하셨었는데 되게 잘 돼서 진짜 뭐 부족함 없이 컸대요. 근데 그런 집이 부족함 없이 크면 단점이 애들이 집에 혼자 있다는 거죠. 비양 언니하고 비양이 거의 매일 뭐 둘이서만 집에 있었대요. 부모님이 맨날 출근하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비양하고 언니하고 5살 차인데 언니가 진짜 어릴 때부터 거의 뭐 비양을 키우다시피 한 거죠. 밥도 차려주고 비양 케어를 진짜 열심히 해줬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 부모님 두 분도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 학교 갔다 오면 또 밤늦게 잠들 때까지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딱 껴안고 자고 그래서 둘 사이가 되게 친하고 가까웠대요. 흔히 보는 현실 자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애틋한 자매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비양이 이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대요. 예? 그때는 지금처럼 뭐 도어락이 잘 없던 시절이니까 항상 열쇠를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답니다. 뭐지 언니가 일찍 왔나? 아닌데 하고 언니 왔나 하고 들어갔는데 언니는 없고 엄마가 와 있었대요. 반가운 마음에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는데 엄마가 말이 없고 그냥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셨대요. 그래서 엄마 엄마 하고 몇 번 부르니까 그제서야 비양이 온 거를 아셨는지 우리 또 왔나 하고 이렇게 맞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뭐 좀 생각하느라고 몰랐네 그러면서 막 반갑게 웃어주면서 배고프지 하고 주방에서 막 점심 준비를 하셨대요. 초등학생이니까 일찍 마치니까 점심때쯤 왔대요. 그래서 자기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방에서 나왔는데 엄마가 비양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어 이렇게 하더랍니다. 알겠어 하고 주방으로 가니까 배고프지 어서 먹어 하는데 비양이 주방을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엄마가 진짜 입에 피치를 하고 눈을 진짜 동그랗게 뜬 상태로 막 생닭을 뜯어먹고 있었대요. 식탁에는 진짜 진해 죽은 거하고 막 진짜 쥐 죽은 거 막 생닭 이런 게 올라와 있었고 피인지 뭔지 뭔가 새빨간 게 이런 게 막 담겨져 있었대요. 그거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기절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봤는데도 진짜 내리에 박힐 만큼 충격적이었대요. 예. 애가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자기 방 침대에서 눈을 떴고 그 언니랑 엄마가 막 옆에서 괜찮냐고 왜 그러냐고 막 하고 옆에 있더랍니다. 예. 비양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그 침대 머리맡으로 불텄대요. 엄마가 왜 그러냐고 막 하고 있고 비양 언니가 괜찮다 하면 나쁜 꿈 꿨냐 하면서 막 다독거리고 있고 하는데 아까 자기가 본 엄마의 모습이랑 너무 다르니까 순간적으로 또 너무 놀랬다가 지금 모습은 또 다정한 엄마 모습이니까 아까 내가 본 게 잘못 본 건가 싶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본 거를 말했는데 언니가 아 뭔 소리 하냐고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냐 잘못 본 거다 하고서 막 다독거리고 있고 그 엄마도 아이고 딸 엄마가 왜 그러겠어 하면서 그냥 진정을 이렇게 시키더래요. 그래 엄마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잘못 본 거다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대요.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날 하루를 이렇게 보내다가 새벽인지 뭐 늦은 밤인지 비양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깼는데 뭐 평소에도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서 깨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딱 나왔는데 비양 방에서 화장실을 가려면은 거실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야 됐대요. 예. 그래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엄마가 거실에 그냥 멍하게 서 있었답니다. 엄마 뭐해? 이러면서 뭐 잠이 덜 깼으니까 막 눈 비비면서 말하는데 엄마는 아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대요. 엄마 뭐해? 앉아? 하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가지고 비양을 쳐다보는데 눈이 진짜 튀어나올 만큼 크게 뜨고 사람 입꼬리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올라가서 웃고 있더라고요. 비양이 진짜 몸이 덜덜 떨리면서 굳어버렸대요. 말도 안 나오고 너무 무서운데 발도 안 떨어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뒤에서 엄마!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비양이 몸구른 게 풀려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언니가 서 있었고 그러더니 엄마가 그 소름 돋는 그 표정은 그대로 하고 너도 봐버렸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언니가 갑자기 엄마 아니지 당신 누구야 하고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 막 크크크크 이렇게 웃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더래요. 그 소리에 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인데 하고 나오셨는데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 놀래서 뭐고 하고 옆에 보니까 이제 딸 둘이는 굳어 있고 아버지 놀래신 거죠. 일단 어머니가 쓰러져 있으니까 막 당신 왜 그래 하면서 아버지가 막 깨우려고 했고 그때 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라고요. 예.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비양이 자기가 본 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서 엄마가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리고 엄마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막 비양을 막 다그쳤대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진짜 아무리 이 자매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어머님은 자기들을 혼내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냥 웃으면서 타이르는 쪽이었는데 화내면서 다그치는 걸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비양이 억울하니까 언니도 봤잖아. 엄마가 그러는 거 봤잖아 하니까 언니가 갑자기 얼굴이 싹 굳더니 아, 아니다 우리 잘못 봤나 보다. 아빠 저희 들어갈게요 하고 비양을 데리고 비양 방에 들어갔답니다. 예. 언니 왜 언니도 봤잖아. 근데 왜 잘못 봤다 그러냐고 하니까 언니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한다고 아빠 안 믿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빠가 우리 보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자기들한테 뭘 할 때 아빠는 자기들을 보고 있었고 쓰러져 있던 엄마가 자기들을 보면서 씩 웃고 있더래요. 비양을 그걸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뭔가 잘못 본 게 아니다. 그리고 아빠는 뭘 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비양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었대요. 5살 차이니까 언니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언니는 뭔가 사리 판단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매일 밖에 계시니까 언니가 되게 철이 좀 빨리 들었고 눈치도 되게 빠른 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비양은 언니 말이면 무조건 잘 듣는 편이었고 언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엄마가 좀 무서워지더랍니다. 그러고 언니가 조용히 방문의 길을 이렇게 갖다 댔대요. 그래서 자기도 진짜 숨죽이고 방문의 길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고 잘 들어보니까 당신 진짜 왜 그래? 애들한테까지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 왜 그래? 막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언니가 그거를 듣고 확실히 뭔가 아버지는 알고 있다. 그걸 딱 느꼈고 잘 들어보니까 엄마 목소리는 들리는데 목소리는 엄마인데 말투가 엄마 말투가 아닌 그런 걸로
웃으면서 애들한테 다 보여버렸네 하다가 갑자기 여보 애들은? 하다가 또 갑자기 뭐 애들 방에 들어갔네 나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혼자서 막 알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대요. 혼자서 막 두세 명이 연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비양이 아 언니 무섭다 하고 언니를 봤는데 언니도 긴장이 된 표정을 하고 이렇게 귀에 대고 있었답니다. 그러고 빨리 들어가자 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언니가 문을 열고 거실을 잠깐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들어가셨구나 싶어가지고 비양한테 언니가 같이 자줄 테니까 얼른 자자 하고 안심시키고 재웠대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주방에 있는 소리가 들렸대요. 언니는 고등학생이니까 비양보다 좀 일찍 학교에 간 상태고 비양이 주방 쪽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래요. 비양이 학교 갈 때쯤에는 항상 먼저 출근하시는 편이라 가지고 마주친 적이 거의 없는데 주방에 있길래 엄마 안 나갔어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엄마 한동안 가게 안 나갈 거야 한동안 집에 있으면서 너네 신경 좀 쓰고 할 테니까 너 늦기 전에 갔다 와 하면서 자기를 보는데 진짜 선하게 웃더랍니다. 어제 새벽에 본 거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선하게 웃었대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갔고 학교를 딱 마치고 집에 와서 현관문을 딱 여는데 엄마 비명소리가 들렸대요. 놀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온 집을 막 엉망으로 하고 있었대요. 이것저것 던지면서 막. 아버지가 그걸 말리려고 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비양이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굳어있고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비양 보고 나가 있으라고 막 소리를 쳤고 그 어머니는 비양을 보더니 어딜 가 당장 들어와 죽여버릴 거야 당장 들어와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현관문이 갑자기 확 열리더니 누군가 비양 손을 딱 잡고 끌고 나가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언니였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학교에 갔는데 되게 이상하게 안 좋은 예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프다고 핑계대고 조퇴해서 왔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 비양을 데리고 나온 거고 가만히 있어라 언니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 하고 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엄마 그만해 하면서 막 소리치는 것도 들리고 진짜 막 우당탕거리고 막 부서지는 소리 들리고 하더니 되게 조용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밖에 있던 비양이 이제 됐나 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서 안을 딱 보니까 아버지가 거실에 쓰러져 있고 언니가 누워있고 그 위에 어머니가 언니 목을 잡고 있었대요. 비양이 놀래서 뛰어들어가니까 엄마 왜 그래 하고 엄마를 밀쳤는데 그 어머니가 좀 마르신 편이었다 하더라고요. 키도 큰 편도 아니고. 근데 밀치는 동시에 비양이 자기 몸이 튕겨져 나갔다 하더라고요. 진짜 돌덩이 민 것처럼 그랬답니다. 막 손을 빼려고 해도 안 되고 언니는 밑에서 막 발버둥 치고 있고 비양은 소리치면서 그만하라고 막 밀치고 흔들고 해도 막 꼼짝을 안 하더래요. 그 당시에는 비양이 그 엄마보다 언니한테 좀 더 의지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부모님이 계셨다 해도 언니가 자기 전부였대요. 언니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진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옆에 있던 화분을 어머니한테 던졌대요. 어머니가 그걸 막고 쓰러졌고 언니한테 가서 언니 부축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막 깨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시더라고요.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한번 보고 비양하고 언니를 이렇게 아버지가 끌어안아줬대요. 그러고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막 하시는 겁니다. 언니랑 비양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비양은 안 그래도 어린데 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근데 언니는 되게 침착하게 아빠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좀 이상해졌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한테도 막말하고 욕하고 가게에서 막 난리치고 해가지고 경찰도 오고 이랬대요. 어머니가 그 가게 한동안 안 나간다 했던 거는 가게에서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뭐 어떤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좀 당한 상태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도 안 되고 결국 무당한테 데려가 갔대요. 10군데 갔는데 10군데 무당한테 다 쫓겨나왔대요.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아무 짓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 보고 빨리 나가라 했다고.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진짜 용하다는 스님을 좀 찾아가봤대요. 그 스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보시더니 대체 이런 악기는 어디서 달고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니까 제가 많은 영가를 접해봤는데
이렇게 복수심에 미쳐있는 악기는 자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저희 절에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한테 부탁을 해도 자기들은 기도 드리는 방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대요. 다 갔는데 전부 다 못하겠다 하니까 아버지는 뭐 어찌해야 될 줄도 모르는 상태로 일단 어머님을 집으로 데려왔고, 근데 일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나갔다 오는 사이에 어머니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비양은 뭐 그 나이에 뭘 모르죠. 그런 걸 들어도 이건 뭐 그냥 지어낸 얘기 같고 뭐 TV에 나올 법한 얘기 같고 이래서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었고, 근데 언니는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빠 혹시 귀신인지 악기인지 생긴 거는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열 군데 무덤 중에 한 군데에서 생길 걸 말해줬답니다. 남자 귀신인데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보이고 눈은 좀 옆으로 찢어져 있는 약간 그런 모습에 온몸에 핏줄이 바짝 서 있었대요. 진짜 열받으면 얼굴 빨개지면서 핏줄 쓰는 것처럼 온몸에 핏줄이 바짝 서 있었고 손가락 하나가 없었다는데 그게 어떤 손가락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대요. 그걸 가만히 듣더니 언니가 나 그 사람 꿈에서 본 적 있어, 이러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인지 가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침대 위에 그냥 반드시 자기가 누워있더랍니다. 그러고 자기 방문이 쓱 열리더니 아버지가 말한 그 몽타주의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위에 딱 올라타더래요. 그리고 칼을 딱 꺼내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했던 그 소름 돋는 표정을 그대로 하면서 그건 다 너희 아빠 때문이야, 그러니까 날 너무 원망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좀 잔인할 수는 있겠는데 자기 얼굴에 있는 살점을 하나하나 돌려내더라고요. 꿈이라서 감각은 뭐 안 느껴지긴 했는데 공포감이 진짜 극한으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있고 다음날 그 다음날 또 계속 그 남자가 찾아왔대요. 얼굴 뭐 팔, 배 번갈아 가면서 똑같이 그러더랍니다. 꿈이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얘기는 안 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혹시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겠대요. 전혀 그런 거 없었다고 막 이렇게 잡아떼더랍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아버님이 진짜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계속 근데 아빠 때문에 자기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꿈이라 해도 귀신이 아빠한테 원한이 있다는 게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그치만 근데 아빠는 전혀 모르겠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귀신이 아버지의 어떤 원한이 있는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게 그날 일이 진정이 되고 한 며칠 어머님이 조용했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님 모습밖에 안 보이고 아버지도 이제 진정이 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그냥 뭐 하루하루 흘러가다가 비양이 자다가 꿈을 꿨대요. 자기도 침대에 누워있는데 언니가 꿈에 말한 그 남자가 자기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비양 위에 올라타더니 또 칼을 들고 너희 아버지 때문이야 원망하지 마 하면서 언니 꿈에서 했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하더랍니다. 아픔은 안 느껴졌는데 그 어린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초등학생인데. 비양은 이제 꿈에서 깨면 좀 있다가 그 꿈을 꿨다는 자체를 잊어버렸대요. 그러다가 밤에 또 잠이 들면은 또 그 꿈을 꾸는데 꾸고 나서 얘기해야지 생각을 하는데도 아침 되면 까먹고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말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하루는 또 꿈을 꿨는데 또 똑같이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렇게 남자가 웃으면서 그 비양한테 칼을 이렇게 들이미는데 갑자기 방문이 확 열리더니 언니가 딱 들어왔대요.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하게 진짜 언니가 빠따를 들고 오더니 그 남자 머리 쪽으로 휘둘렀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픽 하고 쓰러졌대요. 그러고 비양이 또 기억 없이 잠에서 깼대요. 기억을 잃기 전에 아 안되겠다, 언니한테 이건 빨리 말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뛰어갔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서 언니도 학교에 안 가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도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제는 자기한테 안 왔대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비양 방에서 빈명이 들리길래 저기구나 싶어서 진짜 방에 있는 빠따를 들고 와서 동생 방으로 가서 후려치는 꿈을 자기가 꿨대요. 언니가 꿈을 꾼 장면이 비양 꿈에 고스란히 나왔던 거죠. 둘 다 좀 너무 신기해 있는 와중에 밖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갖고 둘 다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나 엄마랑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조심히 갔다 와 하고 배웅을 하는데
어머니가 나가다가 뒤를 확 돌더니 그 소름 돋는 표정을 하고 쓱 웃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바로 따라 나갔대요. 언니가 그거 보고 뛰쳐나가가지고 아빠 지금 꼭 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어, 볼 일 있어 엄마랑 좀 가야 돼. 약속 있어 하니까 언니가 뭐 그래 알겠어 운전 조심해 하고 일단 배웅을 했대요. 아침에 나가셨는데 점심때쯤 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가 들은 말이 부모님이 둘 다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듣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이 자매들이 부모님을 잃은 거잖아요. 언니는 그 말 듣고 비양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고 근데 눈앞에 보이는 거는 흰천 덮은 부모님 두 분밖에 없었답니다. 들어보니까 부모님 차가 신호위반하고 달리던 큰 트럭하고 진짜 정면으로 추돌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진짜 언니랑 비양이 세상 무너지듯하게 막 울었고 비양은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기절을 했대요. 그렇게 주위 도움으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그 가족끼리 살던 그 큰 집에 두 명이 덩그러니 있는데 언니가 비양보다 5살이 많다 해도 고등학생이잖아요. 막막하더랍니다. 한창 둘 다 부모님 필요한 나이에 부모님이 동시에 떠났으니까 진짜 너무 슬프고 막막하고 막 그렇대요. 한 며칠 슬프게 있다가 언니가 문득 생각이 난 게 마지막에 현관에서 나갈 때 그 어머니 표정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귀신이 데리고 간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비양한테도 그때 니도 꿈에서 본 그 귀신이 데려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매 둘 다 진짜 슬프고 막막한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분노로 바뀌었대요. 비양이 말하기를 그때부터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웃는 거를 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때부터 진짜 주변 가족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가지고 이 두 친구를 진짜 많이 케어해주고 했다 하더라고요. 하루는 언니가 울다가 지쳐가지고 막 또 잠에 들었는데 또 꿈을 꿨는데 누워있고 남자가 들어오더랍니다. 그 남자가 똑같이 위에 올라타가지고 칼을 쓴 꺼내들더니 엄마 아빠 갔으니까 이제 니네 차례야 하면서 막 웃더랍니다. 그 순간에 진짜 미친듯이 화가 났대요 언니가. 그 자리에서 너구나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가 우리 아빠 데리고 왔구나. 우리 엄마 아빠 네가 데리고 왔구나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진짜 칼 든 남자랑 몸싸움 하듯이 미친듯이 싸웠대요. 칼에 베이고 긁히고 해도 야 더 해봐 데려가봐 뭐 꿈이니까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해봐 해봐 하면서 진짜 소리 지르면서 몸싸움을 했대요. 부모님을 데리고 갈 만큼 악한 귀신이라 생각을 했는데 몸싸움에서 그 귀신이 밀리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똑같은 날 비양이 꿈을 꿨는데 언니 방에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둘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 봤대요. 근데 언니가 점점 제압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근데 언니 얼굴이 귀신보다 더 무서웠대요. 진짜 눈에 핏기가 올라와가지고 눈도 시뻘개지면서 귀신한테 달려드는데 칼에 찔리고 뭐 이런 걸 보이는데 무시하고 덤벼들더랍니다. 두 명 꿈에서 만나는 이런 건 저도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비양도 그 어린 나이에 달려들었대요. 언니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어린 나이에 달려들어가지고 진짜 뭐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했답니다. 2대1로 싸웠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갑자기 이 미친들을 봤나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꿈에서 깨고 각자 방에 누워있다가 만나가지고 동시에 그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꿈에 나오면 싸우자가 된 거예요. 언니는 꿈이라도 방에 물건들을 놔두면 꿈에서도 그 물건들이 꿈에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방에 흉기가 될 만한 진짜 빠따부터 강목 막 이런 거를 방에다 놔줬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격렬한 전투가 매일을 하는데 네. 비양이 고등학생 될 때까지 지속됐답니다. 이야... 진짜 몇 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양도 거기에 단련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남자 귀신이 방에 들어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꿈을 꾸잖아요. 비양이 뭘 하나 들고 방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비양이 한 고1인가 2학년인가 그때까지 꿈에 계속 나왔대요. 어느 정도 비양도 컸고 뭐 언니도 취업은 했는데 일 때문에 따로 살아야 될 날이 와가지고 원래 부모님하고 살던 그 큰 집을 처분하고 따로따로 원룸에 들어갔답니다. 비양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로 살긴 했는데 언니가 정말 자주 들으긴 했대요. 그래도 좀 크긴 컸어도 고등학생 혼자 사니까 그리고 여자니까 진짜 자주 와서 많이 챙겨줬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각자 이사를 마치고 이제 비양이 자려고 누워가지고 아 이제 이사도 했으니까 그 지긋지긋한 남자 귀신 안 보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집은 이사했으니까 안 나오겠지 싶긴 했는데 아 잠 좀 자볼까 이제 피곤한데 하고 눈을 감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발밑에서 서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자기를 매일 귀신하고 어릴 때부터 싸웠다 보니까 무서운 건 없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다른 생각도 아니고 딱 이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했긴 했는데 무슨 생각이 자기가 그때 들었냐면 그 귀신을 보자마자 여자 귀신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나의 새로운 타겟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고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슥 보니까 언니가 팍 들어와가지고 손에 든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여자 딱 서가지고 안 꺼져?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자가 슥 노려보니 없어졌대요. 비양이 그걸 보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진짜 언니가 와 있는 겁니다. 언니 근데 꿈에 언니가 왔는데 진짜 언니가 왔네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그 침대 구석에 앉더니 그렇게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꿈에서 싸운 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귀신하고 싸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꿈에서 싸운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 귀신하고 싸웠다라는 거를 몇 년 전에 알았대요. 언니랑 비양이 자기들이 귀신을 본다는 거를 인지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아예 또 믿지를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이 당연히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뭐 같은 꿈이 아니라 둘이 연결되는 꿈을 꾼 게 아니라 아, 실제로 깨어있으면은 뭐 말이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이 친구들 어머님이 이상해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남자 귀신을 봤었고 진짜 자주 이 남자 귀신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가니까 귀신에 대해서 무섭다라는 생각보다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먼저 박혀버린 거죠. 예. 무서워서 피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 뒤로 이게 인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본 것들 중에 아 귀신이 있겠구나 싶더랍니다. 언니는 자기가 꿈이 아니고 진짜 본다는 걸 알았는데 비양한테 말은 안 했대요. 괜히 애도 어린데 알면 안 좋아질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답니다. 꿈이 아니고 진짜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 이 비양이 제대로 인지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 이게 귀신이고 이게 사람이구나 약간 구별을 할 수 있게끔 정도 인지가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둘이 카페에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자기들을 이렇게 흘끼듯이 쳐다보시더래요. 그래서 둘이서 그거 보고 언니 왜 계속 우리 쳐다보지? 왜 그러지? 하면서 막 속삭이면서 있는데 카운터 옆에서 갑자기 여자 비명소리가 짧게 딱 들렸대요. 그러고 둘이서 확 쳐다봤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아주머니도 같이 딱 카운터 쪽을 쳐다봤는데 카운터에 어떤 여자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서있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고 났다 일났구나 생각할 텐데 그 언니랑 비양은 아 저거 사람 아니구나 하고 느꼈대요. 그러고 둘 다 뭐지? 아차 싶어가지고 옆 테이블을 딱 봤는데 자기들이 볼 때 아주머니도 같이 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도 봤다는 소리인데 그 느낌을 받아서 옆을 딱 보니까 아주머니가 자기들을 보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맞지?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도 보이세요? 하니까 보이고 들리니까 봤지. 아니 근데 어떻게 자매끼리 둘 다 그리 볼 수가 있어서 안 괴로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니 괴롭진 않아요. 그냥 좀 귀찮을 뿐이에요. 하고 비양이 대답하니까 너 귀신이 귀찮다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순간 합석을 해서 어릴 때 일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대요. 아이고 가여운 것들이라면서 되게 강하게 컸네. 근데 어떻게 귀신이랑 치고받고 싸울 생각을 했대. 보통 사람 같으면 살려달라고 빌기도 바쁜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부모님을 데려갔으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봤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한참 듣다가 그 아주머니가 죽기 살기로 그렇게 싸우면 니네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텐데 아무 이상 없는 것도 좀 신기하네. 그리고 근데 또 일반인처럼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더 보일 건데 괜찮겠나 이렇게 물어보셨대. 뭐 괜찮다. 지금 몇 년을 귀신하고 싸웠는데 그리고 요새는 뭐 그 남자 귀신 안 찾아온 지 꽤 됐어요. 하니까 아주머니가 그런 것 같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악귀 뭐 기운 이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없다.
근데 니네한테 귀신이 못 붙는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진다. 귀신이랑 싸우다가 레벨이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귀신들은 니네한테 뭘 못할 거야. 지들도 알걸? 덤비면은 큰일 나겠다 하는 거를. 이래 하다가 나 바빠서 가야 될 시간이니까 그래도 한건 조심하고 귀신들하고 싸워도 웬만하면 말로 가라고 해라.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거 뭔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하면서 명함을 하나 주시고 가시더래. 명함에? 보통 명함이면은 자기 하는 일이나 상호명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더랍니다. 아, 어떤 분인지 물어보질 않았구나 생각하고 아주머니 가시고 나서 무당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명함을 받아가지고 챙겨놨대요. 그 뒤로는 진짜 그 아주머니가 말한 것처럼 귀신이 시도 때도 없이 보였대요. 오. 비양이 자기 생각으로는 아주머니한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인지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싸우지 말라는 말도 새겨들어가지고 보이고 살짝 귀찮다 싶을 때는 그냥 말로 그냥 가라 하고 째려보고 말았다 그렇게 하더라고. 귀신의 씬 사람도 본 적이 있는데 비양은 귀신의 씬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인 줄 알았던 적도 있었대요.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데 그냥 딱 봐도 귀신처럼 보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뒤돌아가지고 왜 따라와요? 이렇게 말하니까 네. 지구스면서 너 나 보이는데 왜 무시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비양이 그냥 터벅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뺨을 한 대 날렸다니. 비양을 건들면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배고플 때랑 한 달에 한 번 대자연의 날에는 비양을 건들면 안 돼요. 근데 그날은 대자연의 날인데 배까지 고픈 상황이라가지고 진돗개 1호인 상태였거든요. 예. 짜증이 극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귀신이 시비를 거니까 싸우지 말라는 걸 잊고 그냥 성격에 너무 열받아서 그냥 뺨을 때렸는데 귀신이 툭 하고 쓰러졌고 근데 다시 보니까 아까 따라올 때 몽타주랑 다른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 이 남자가 시였는데 내가 구분을 못했구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아주머니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귀신 시인 사람을 봤는데 그 귀신 모습만 보이고 사람 모습을 못 봤다. 이것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여쭤봤대. 그거는 전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좀 만나야 될 것 같다고 다른 날에 아주머니랑 만나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 자기가 전화 오기 전에 언니도 전화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언니가 아주머니 집에 와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가니까 진짜 언니가 그 아주머니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언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아, 나 여기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 어차피 뭐 회사도 그만뒀고 여기 살면서 아주머니 좀 도와드리려고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약간 예상하셨다시피 그 아주머님이 제 얘기에 계속 나왔던 비양 스승님이셨고 비양이 그 뒤로 외국에 한 몇 년 살긴 했는데 가기 전까지 계속 뭐 선생님 댁에 찾아가면서 뭐 자기 딴에는 훈련하니 훈련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그렇게 나이 좀 먹고 비양이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외국에 살다 온다고 갔었고 언니는 그 선생님 댁에 계속 살면서 특훈 같은 걸 했다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는데 언니가 비양보다 센 이유가 비양은 외국 가가지고 있는 동안 언니는 선생님 댁에 계속 있었으니까 마일리지가 좀 더 쌓여가지고 못 이긴다 하더라고요, 비양은. 그러니까 이제 비양과 언니가 폐양색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귀신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현장 실무감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귀신을 보면 처음 보면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머리에 인지가 되다 보니까 네. 무서움을 몰랐던 거죠. 네. 그렇게 무슨 훈련을 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 못해준다 하면서 계속 궁금하다가 쫄랐는데 저한테 폐양색을 날리더라고요. 오, 안 되지 그럼. 네. 네. 그래가지고 전 또 조용히 했었고 네. 저도 솔직히 궁금해서 최근에 물어봤어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폐양색 가지게 됐는가. 그래서 듣게 된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드랍더 기린님께서 살짝 유머스럽게 또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들려주셨지만, 무슨 게임처럼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죠. 얼마나 네. 좀 부모님 그 생각에 귀신하고 싸울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드랍더 기린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드랍더 기린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기린님 이야기에 많이 나왔던 비양분이 어쩌다가 그렇게 귀신 보는 능력과 뭔가 저희 방송에서 항상 나왔던 해왕색 팩이라고 그 원피스에 나오는 그 팩이가 있어요.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영적인 강한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기운을 갖게 된 이유를 오늘 한번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